I marvel in your eyes, swimming in your sky. I've never been this high or this high. You feel like kryptonite, sparks fly like dynamite, reflecting in your light, beaming bright. You know I'm so much stronger when you're touching me. I've got what I can handle. Animal Law TV. 애니멀로 TV의 테드! 어! 아, DK입니다! 뭐야 또 컨셉이? 원래 모습이에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죠? 너무 더워요. 예 너무 더워졌는데 이제 아, 봄 가을이 이렇게 뭔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있습니다. 예 뭐가 있어요? 봄 가을이요. 아 있긴 있죠? 네. 예. 자 봄맞이 추천해드릴 어항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어떤 어종이 있죠? 이거겠네요. 이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건가? 이겁니다. 네. 금붕어 어항. 네. 예. 금붕어 왜 금붕어예요? 그냥 그 색깔이 이렇게 해서 금붕어 아니에요? 금색의 붕어나 금붕어인가? 그거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붕어를 이렇게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 봄 맞이해서 금붕어를 추천하는 거예요? 사실 봄하면 벚꽃이죠. 네, 벚꽃? 네. 예. 이런 애들 보면 이제 꽃이 피는 이런 거 좀 생각나지 않나요? 아,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 예, 저는 또 뭐 봄에 더 이렇게 좀 개체가 건강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 날씨에 따라 딱 그냥 봄 느낌이 나요. 아, 봄 느낌이 좀 네. 화사하고 약간 네. 이래서 화사요? 네, 네. 네, 좀 그런 거 같아서 이제 추천해 드리는데 멍청이? 그래서 그 추천을 하면서 어항 뭐 선택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항이에요. 어항 어떻게 고르는지 한번 추천해 주시죠. 네. 네. 아, 어항 크기 말하시는 거죠. 예. 일단 금붕어가 활동성이 많잖아요. 이제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활동성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얘네도 맞죠? 예. 맞아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형 공간이 중요한데 최소 제가 생각했을 때 주먹보다 좀 작은 오란다 기준에서 두자 광폭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자 광폭 네. 최소. 네. 예.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 하이 수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금붕어는 높이보다는 폭이 넓은 게 좋아요. 그래서 폭이 60 자리가 좋습니다. 오히려 예. 높이가 60보다는 예. 네,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항 고르는 법에 있어서 좀 약간 그 좀 폭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고 또 중요한 게 또 온도도 있잖아요. 금붕어. 아, 중요하죠. 예, 온도는 몇 도로 혹시 대부분 국내에서 판매되는 금붕어들은 국내 양식 예. 금붕어들은 좀 좋은 온도 괜찮아요. 20도 이하도 괜찮고 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금붕어 태국 수입이 많거든요. 태국 수입되는 금붕어는 25도 이하로 유지해 주셔야지 뭐 불에가 뒤집힌다거나 뭐 이런 식욕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안 와요. 아, 네. 오케이. 태국 자체가 온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태국 수입 금붕어들은 고수온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구매를 하실 때 어디에서 수입됐는지 오케이. 그 수족관을 어떤 온도에서 케어하는지 보시고 네. 구매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 어항 보시면 좀 약간 특이하게 상면 여과기를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붕어에서 여과기 뭐 선택 방법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 어디까지나 저희 방법인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여과제 양 이런 것보다는 여기 안에 저희가 싹 다 손만 들어있거든요. 손 물리여과. 그렇죠. 예, 분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붕어가 계속 물었다 뱉었다 물었다 뱉었다를 계속해요. 하루 종일. 예. 그러니까 분진이 많이 나니까 예. 그거를 제거해 주려고 여기 손만 넣어놨고요. 아, 손만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런 여과제 양보다는 이제 환수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예. 환수를 더 자주 해주는 게 좋죠. 예.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환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50%. 예, 다른 어항에 비해 금붕어는 좀 더 많이 해줘. 30% 환수를 해주는데 금붕어는 50% 주 1회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pH 한번 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키우는 금붕어들은 이게 다 태국산인데 예. 얘네들은 중성에서 약 알칼리 괜찮습니다. 아. 네, 너무 묵은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금붕어들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환수를 계속 하니까 예. 저희는 중성 정도 유지가 될 거고 예. 안에 산화산소 좀 넣어놨어요. 쪄산호 예.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성 정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레이아웃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스튜디오 어항 중에 유일하게 인공 수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인공 수초 맞죠? 예, 인공 수초 맞는데 요거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굳이 인공 수초 써야 되는 뭐 이유가 있을까? 일단 금붕어 같은 애들이 일본이나 뭐 이런 데 정원에 이렇게 사용 많이 하잖아요. 연못 같은 연못 예. 이렇게
그런 컨셉을 조금씩 재현해주는 데는 인공수초가 좋고, 그리고 금붕어들이 일반 수초를 먹어요. 잎이 약한 수초를 먹기 때문에. 실제로? 네, 잡식이랑. 나나 같은 건 못 먹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초를 넣어주시면 훨씬 관리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초가 이렇게 있어서 좀 이게 좀 껌껌한 때가 또 끼기도 해요. 그래서 인공수초는 한 2, 3개월에 한 번씩. 2, 3개월에 한 번씩 락스랑 물 이렇게 희석물로 좀 이렇게 또 깨끗이 씻어내면 또 보기에 좋아집니다. 네, 맞아요. 제 레이아웃 얘기에서 또 말씀드리면 금붕어가 좀 이렇게 약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약간 밝고 화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닥재가 좀 검정색 바닥재 사용하고 있고 삼면이 또 블랙 시트지로 이렇게 발라져서 상당히 또 이게 뭔가 더 부각되는 약간 그런 레이아웃으로 DK가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둡게 해놓으면 이 금붕어 한 마리 한 마리가 밝게 빛나요. 네, 이렇게 컨셉별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시트지, 어항 밝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합사 관련해서 좀 또 문의 주신 분들이 또 계셔서 합사 뭐 불가능한 뭐 아니면 좀 추천, 비추천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일단 금붕어끼리도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신 게 오란다 금붕어거든요. 머리 이런 거. 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키우는데 유금이라고 있어요. 체구가 좀 높게 크는 거, 어깨가 자라나는 유금이 있는데 유금은 다른 금붕어 눈을 좀 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유금은 유금끼리만 키워주시면 좋고 오란다도 오란다끼리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종류마다 먹이 선호하는 오란다는 뭐 상층에 있는 걸 잘 먹고 뜨는 먹이 그 다음에 난주 같은 경우는 하층에 가라앉는 먹이를 주로 먹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금붕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단잉어 우리가 같이 키웠잖아요 예전에. 네. 몇 뺐죠? 네. 그 플래티넘 코이를 같이 키웠는데 한 몇 개월간은 잘 컸어요. 그리고 애정이 많이 가는 그 잉어였거든요. 왜냐하면 점프해가지고 비늘 부분이 이렇게 많이 상처가 나서 이렇게 갔더니 많이 회복이 됐는데 진짜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란다의 머리를 이렇게 쪼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거 눈 뽑아먹고. 네, 눈 그래가지고 한 마리 또 오란다가 또 죽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래서 바로 디케인의 집으로 빼줬습니다. 예, 그래서 비단 잉어와도 합사는 좀 쉽지 않다. 쉽지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잘 살다가.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배웠잖아요. 네. 이제 항상 위험 그게 요소가 있는 애들은 합사 안 시키는 게 좋다. 네. 네. 그래서 금붕어는 최대한 그냥 같은 어종끼리 최대한 키우시는 게 좋다. 이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까 그 합사 이야기하면서 먹이 얘기해 줬거든요. 뭐 침강성, 부상성 얘기해 줬는데 먹이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란다 같은 경우는 뜨는 먹이가 되게 좋아요. 얘는 체형 자체가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뜨는 먹이가 굉장히 좋고 누구냐 난주, 뭐 토자금 이렇게 바닥에 좀 주로 있는 애들은 가라앉는 심강성이라고 하죠. 그런 먹이들을 주로 주시면 좋습니다. 뭐 저희 뭐 먹이 주는 모습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화면을 띄워 드릴 텐데 먹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예. 자 뭐 먹이는 주면서 한번 설명해 보죠. 네. 먹이는 저희 스피룰리나 일단 타이어 거 좀 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조금만 줘볼게요. 부상성 사료입니다. 네, 부상성 사료인데 자 오란다들은 확실히 저렇게 올라와서 먹는 걸 보시면 네, 부상성 사료를 줘야 되고 네. 이런 난주들은 신강성을 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먹이는 또 주의점이 또 있죠.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거 금붕어. 뭐죠? 네, 제가 계속 많이 주다가 네. 금붕어는 네. 위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네. 조금씩 자주 먹는 저 네. 진짜 몰랐어요. 네, 이게 좋고요. 네. 위가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대로 바로 쌉니다. 이렇게 밀어 나오니까 물이 금방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 여과기도 같은 맥락으로 물 여과기 분진을 주로 없애주는 여과기가 좋고 어차피 환수를 많이 하면서 50% 정도 분진도 많이 나고 많이 먹고 많이 싸기 때문에 네 환수가 금붕어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 번식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번식 한번 더 얘기해 주시죠. 예. 이거 저희 예전에 번식 영상이 있어요. 이거 한번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뜰래나?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금붕어 번식이 잘 돼요. 알을 이렇게 뿌리고 나오면 그 인공수초나 어디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 알들을 딴 데로 옮겨주시고 기포기만 틀어주셔도 온도 유지해 주시고 부화를 잘 합니다. 부화하고 나면 이제 뭐 브라인이나 생각보다 쉬워요. 삶은 계란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데 삶은 계란? 생각보다도 기형이 많이 나서 계속 선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커가면서 색깔이라고 하는 다 시꺼매요 처음에.
새까매요. 무조건? 모든 근무가 생겨 새까만데 네. 거기서 이제 변하면서 자기 색깔을 찾아갑니다. 아. 이런 것들은 그 영상에 보시면 되고요. 저희 영상. 예. 저희가 올려드린 네. 영상. 새까맣다 한 게 얘네들도 이제 비늘이 한두 개씩 빠지잖아요. 네. 그럼 새로 날 때 원래 색깔 말고 새까맣게 한번 나왔다가 먼저 네. 아~ 또 거기서 다른 색깔로 변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금붕어들 색은 예. 기본적으로 검은색이다. 기본적으로 네. 거기서 예. 이제 바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봄맞이 저희가 추천 어종 금붕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만의 노하우를 설명해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붕어 도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참 근데 네. 무리 얘기 무리 네. 무리요? 네. 네 무리가 침공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어떻죠? 지금 현재도 아직도 끝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무리가 폭탄이 와서 한 두세 마리 정도 일단은 죽었고요. 근데 이제 무리가 붙어있는 무리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떼어내고 있지만 이렇게 그냥 떠다니는 무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뜰 채로 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케어할 생각입니다. 네, 무리 한번 발생하면 2, 3개월, 3, 4개월은 고생하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자, 지금까지 금붕어 어항 소개 및 관리법의 애니멀로 TV의 테드 케어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원래 못생긴 아, 오케이. 알. 안녕. 악성하실까요? 네, 악성하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